이번 영상은 가장 최근에 나온 건설 기술과 장비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믹서 트럭은 크기가 작아서 비포장 도로나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륜 구동 시스템으로 뒷바퀴도 회전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통합 버킷으로 콘크리트 믹서를 탱크에 직접 연결할 수 있으며 약 400리터의 물 탱크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시스템이 있어서 만들어진 콘크리트의 양을 쉽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일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연석 콘크리트나 화강암 슬래브와 같은 것들을 바닥에 설치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있다면 작업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무겁지도 않습니다. 최대 하중이 140kg에서 200kg에 불과하며 유압을 이용하거나 가솔린 모터 또는 디젤 모터 등으로 작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작업에 맞춰 사용자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물체를 압착하여 들어 올려주는 진공 호수 리프터는 최대 1000kg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의 단열 문제는 언제나 골칫거리입니다. 집에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할 때 이 장치는 열 손실을 최대 7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재료인 EPS 블로우 비즈라는 작은 알갱이들이 최적의 단열 효과를 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적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 작은 구멍을 만든 후 특수 장비로 EPS 비즈들을 벽 내부로 불어 넣으면 됩니다. 작업 시간은 한두 시간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요금 절감 효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아스팔트의 표면을 원하는 모양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스탬핑 시스템은 열 기술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가열된 표면에 특수 주형을 눌러 모양을 만드는 것으로 다른 색상으로 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스팔트에 코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팅을 하면 여름철 고온에서 아스팔트가 뜨거워지는 현상을 줄여주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독특한 장치는 가전용 청소 로봇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전용 청소 로봇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로봇은 작업장이나 주차장 등에서 바닥에 돌, 나무 조각, 플라스틱 등을 빠르게 청소해주는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진 완전 자동 모드가 작업을 더욱 편리하게 해줍니다. 한번 충전으로 120분 동안 청소가 가능합니다. 이 수레는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만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자갈과 같은 재료를 실어 날 수 있으며 중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레를 사용하면 작업 시간을 1/2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수레를 조정하는데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자갈의 크기에 맞춰 속도 등을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이 미니 덤퍼는 혁신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농부가 이용할 수도 있으며 조경 디자이너를 비롯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 덤퍼는 3.5인치 터치 스크린이 있어 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최대 약 340kg까지 운반 가능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4.5km에 이릅니다. 배터리는 충전하는데 2시간 30분에서 5시간이 소요됩니다. 원격 제어 옵션이 있어 더욱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스프레이입니다. 이 장치는 접착제로 정밀한 장식 작업을 할 때 더욱 편리하게 해줍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재료의 낭비나 손상 없이 빠른 작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특히 재료가 유출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 깨끗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트렌치 롤러는 크기는 작지만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원격으로 제어 가능하며 바닥을 효율적으로 다질 수 있게 해줍니다. 롤러의 무게는 약 1630kg이며 24마력 3기통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덤퍼는 무엇보다 튼튼한 내구성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성능도 무시 못합니다. 엔진은 74마력에 이르며 탑재량은 6톤에 이릅니다. 두꺼운 강철로 이루어져 있어 튼튼하며 전면 카메라와 후진, 경보, 안전 벨트 표시기 등이 안전한 작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도구는 드릴을 이용하여 모르타르 등을 뿌려주는 분무기입니다. 이 도구를 이용하면 모르타르 등을 벽돌 등의 사이를 채우는데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도구에는 자체 모터가 없습니다. 일반 드릴과 연결하여 구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장치는 바닥에 고품질의 샌딩 작업을 간편하게 해줍니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계단 작업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이용한 청소에 적합하며 특별한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손쉽게 먼지 제거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진입로나 주차장, 환승구역 등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장치는 자갈과 콘크리트의 특성을 이용하여 간편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자갈 표면의 배수 능력으로 빗물 등을 빠르게 흡수하여 통과시키면서도 안정적인 지면을 만들어주어 마치 콘크리트 타일로 마감한 듯한 지면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기존 콘크리트 바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곳의 재료는 고밀도 EPS 폼 패널과 아연 도금 강철 리브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조립이 가능하며 매우 가볍다는 게 특징입니다. 콘크리트 슬리브 대신 설치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붓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사용할 경우 기존 콘크리트보다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뿐만 아니라 방음 성능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건설 현장에서 간편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운송 시스템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분당 최대 90m의 속도로 최대 3200kg을 약 300m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종류도 있습니다. 이 장치는 모듈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편리하여 건설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분해 및 조립이 간편한 이 장치는 콘크리트를 쉽게 절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편리하며 벽을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32인치 디스크를 적용할 경우 최대 13인치 깊이까지 절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핸들로 간편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외부의 잘못된 건설 시공이나 지면의 자연적 요인 등으로 건물의 기초벽이 금이 가거나 뒤틀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급한 시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이 특수 금속 앵커는 벽을 정렬하여 주며 과도한 장력을 제거해 주어 건물 내부의 강도와 내구성을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강철 플레이트로 벽이 보강됨에 따라 기초벽의 안정성이 높아지며 외부 측면의 금속 핀이 벽 마스터를 통해 구동되어 지면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구조를 만듭니다. 이 에어리스 스프레이어는 다양한 마감지 작업에 효과적입니다. 연속 작동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배터리가 제공되며 재충전 없이 약 22리터를 분사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모듈식 설계로 유지 관리와 교체가 편리합니다.